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매우 불편한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5만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신바람나게 흥체조를 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체력 단련 교실입니다. 동두천에서 온 유기자 시각장애인과 4명이 지도 선생님 목소리와 음악에 맞추어 몸과 손발을 흔들며 즐겁게 흥체조를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집에서나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하겠습니다. 또 한쪽 체력 단련 교실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환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활동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장애자들보다 접근성과 이동성이 떨어져 복지 서비스가 미흡해 교통 편의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지금 완전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게 되게 문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쉽게 오시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뭐 택시라던가 아니면은 그 교통수단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지금 절실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뭐 돈 만 원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자는 거지요.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부족해 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을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관들이 자체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 지체장애인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자체 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지체장애인협회는 방역업체 생활안심 방역센터와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 장애인들의 살균 소독과 공기질 개선 악취 제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구로구청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타고 온 휠체어 수리와 살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